글로벌 리서치 팀의 유동원 이사 또 김진영 연구원 오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외신 두 가지 볼 텐데요. 첫 번째 외신은 중국의 위안화 관련해서입니다. 어떤 뉴스인가요? 네, 보겠습니다. Peter Navarro says U.S. will take strong action against China if it devalues yuan to neutralize tariffs. 자, 피터 나바로 뭐 아시겠지만 강경파입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이 중국 관련해서 중국에 의한 죽음이란 책을 쓰신 분이고 중국에 대해서 계속 비관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위안화 절하 계속 그 여러 용인을 중국 정부가 하게 됐을 경우에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취할 거다, 행동을 취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지금 위안화의 흐름 그리고 또 미국의 반응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확대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다 정치적인 이슈라서 어느 순간에 바로 풀릴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은 이 정책적인 이슈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관련된 뉴스 확인해봤고 자, 그 다음 뉴스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무역전쟁 관련한 코멘트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어떤 뉴스 기사인지 확인해볼까요? 네, IMF에서 경고의 메시지죠. 네. 보겠습니다. IMF says trade war threatens China's growth, pushes for an equitable resolution. 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IMF가 올해 연초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이어지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큰 폭 하락할 것이다 라는 우려 섞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중국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무역 전쟁이 계속 이어지면 중국의 성장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중국이 지금 위안화 절하 스탠스나 강경론을 펴지 마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고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서 이렇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미중 무역 전쟁 이슈가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계속 이어진다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큰 폭 하락도 아니고 큰 폭 상승도 아니고 아주 지지부진한 그런 시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어느 순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분명히 미중 무역 전쟁, 무역 이슈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특히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고점을 경신한 뒤로 계속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유 이사님께서 늘 강조해 주시듯 대세 하락장이 아니라 지금은 변동성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변동성 장세에 접어들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 이유를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재현 연구원님,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증시는 지난 7월 말에 고점을 보이고 나서 거의 약 5%가 넘게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단기 하락폭이 좀 빨랐기 때문에 지난주 다시 소폭 반등하는가 싶었지만 이제 금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다시 시장이 출렁거렸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보면 이제 나는 중국과 합의할 준비가 안 됐고 또 다음 달 원래 예정되어 있던 그 고위급 무역회담에 대해서도 중국이 이제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 뭐 회의를 한다면 좋겠지만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습니다. 또 이제 통신장비 화웨이에 대해서도 이제 그들과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고 정말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라는 그런 단호한 얘기도 했고요. 또 여기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대중국 강경파로 굉장히 유명한 피터 나바로 국장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의도적인 위안화 평가 절하에 대해서 응징하겠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제 CNBC에서 출연해서 한 인터뷰에서는 이제 분명히 중국이 무역의 관점에서 위안화 가치를 조작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위안화를 낮추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 미국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 이제 위안화 추이를 좀 보시면 실제로 이제
이런 가운데 위안화가 너무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이렇게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글로벌 증시가 다시 좀 시원한 반등세를 보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더 뭐 이 변동성이 갈지를 본다면, 지난 이제 5월 초에 그때 당시에 이제 대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이제 25%까지 이제 인상한다 했을 때 글로벌 증시가 약 5%의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3천억 달러에 대한 추가 관세가 다시 한번 이 정도 수준의 변동성을 갖고 올 것이라고 예상을 좀 했고요. 또 이제 여기서 반등세가 정말 나타나려면 한 두 가지 정도의 이벤트가 나타나야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미국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고, 두 번째가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떤 시나리오가 좀 시나리오가 해결되는 그런 방향인데, 지금 두 가지 다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변동성은 한 9월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분간 이러한 변동성 장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향후 시장에 다시 한번 또 반등에 대한 시그널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사님, 어떻게 반등에 대한 시그널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보면서 파악해야 될까요? 네. 자, 우선은 변동성 장세라는 것은 결정을 했죠. 자, 그러면 이때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방 경직성은 좀 만들어질 거다라는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흔히 들여다보는 이제 공포와 탐욕 지수라고 네. 해서 이 지수가 얼마나 하락해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좀 차트를 보시면 보통 우리가 20 근처까지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바닥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보통 80 이상까지 올라가면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2008년 초라든지 또 2008년 말 정도에서는 훨씬 더 낮은 가격, 그렇죠? 거의 뭐 최고의 공포까지도 내려갔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런 시기가 오래 가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정도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매수 차원에서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그 이유는 적극적인 금리 인하나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협상 타결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변동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를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그 전에 일어날 현상이 뭘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달러입니다. 달러의 약세 추세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달러의 흐름 자체는 아직도 박스권에서 변화가 없죠. 네. 여기서 뭐 줄을 쭉 그어본다면 96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야지만 어느 정도 이제 약세 추세로 간다 라는 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하기 전에 달러가 약세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기억하시겠지만 9월 18일에 미 연준의 미팅이 있습니다. 자, 이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0.25%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혹시나 뭐 0.5%까지도 인하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기대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어쨌든 9월 18일까지 계속적으로 이 변동성이 유지될 수 있을 수 있다. 물론 뭐 그 전에 변동성이 변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계속적으로 미중 무역 협상의 타결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관세 확대 또한 경기 침체 우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지배하다 보니 변동성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렇지만 9월 18일 이후에 금리의 급격한 하락이 나타나면서 이미 나타나고 있고요. 금리 인하를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서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미 연준뿐만 아니라 중국의 인민은행도 그런 행동을 보일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경기 침체로 넘어가지 않은 상황에서의 풍부한 유동성 부여라면 이는 다시 증시를 크게 반등시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게 하반기에 일어나지 않을까 특히 하반기 뒤로 갈수록 연말 랠리로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9월 18일 전까지는 계속적인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또 어제도 미국 시장을 하락하게 만들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또 시장에 부각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보면은 뭐 금융주 이런 종목들 보면은 과거처럼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텐데 어떻게 이런 시나리오에 대한 가능성 있는 건가요? 우선 이제 왜 경기 침체를 주요 이제 글로벌 IB들에서 언급하기 시작했냐를 네. 보면 사실 이제 다 정치적, 지정학적 이슈입니다. 보면 이제 미중 무역 변쟁이나 뭐 일본 사태나 뭐 좀 여기에 지금 홍콩 시위도 겹쳐졌고 지금 아르헨티나, 뭐 이탈리아 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정치적, 지정학적 그런 불안적인 요소들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지금의 경기 선행 지수 추이도 보시면 모두 이제 기준선인 100선을 다 하회해서 좀 반등세를 좀 좀처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금리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는데 최근에는 뭐 3개월 단기 금리랑 10년 국채 금리의 역전이 일어나서 향후 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런 장단기 금리 차를 얘기했을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국채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차이고요. 사실 이 차트만 놓고 보면 아직은 이제 경기 침체가 향후 1년 내에 올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연준이 하반기에 지속적인 금리 인하 스탠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 가장 빠르게는 이제 9월에 인하를 할 것으로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직도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로 역전되는 현상은 내년 초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요. 때문에 적어도 뭐 1년 뒤 경기 침체가 물론 올 수는 있겠지만 아직 미국 펀더멘털이 받쳐주는 한 큰 경제의 침체는 오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 추이인데요. L자형의 형태를 띠고 있고 향후 저희가 2%대에서 계속 경제 성장률 추이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데는 이제 미국의 임금 상승률 또 소비를 좀 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임금 상승률 추이를 보면 지난 6월에 이제 YOY로 5.48% 아주 안정적인 임금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미국 GDP의 70%가 민간 소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임금 수준이라면 향후에도 2%대 초반에 경제 성장률 유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이고요. 또 향후에 또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이 유지된다면 글로벌 경기 침체 시나리오로 가기는 힘들다. 이 때문에 공포적인 차원에서 장을 매도하는 그런 전략은 옳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중국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네. 중국의 임금 상승률도 굉장히 견조하고 지금의 임금 상승률 수준만 가지고도 중국의 경제 GDP 성장률이 약 5% 연간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민간 부채를 더 늘려서 소비를 한다면 아마도 6%대 초반에 어떤 경제 성장률 추이는 당분간 더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이 앞으로 더 적극적인 그런 부양책을 쓸 수 있다고까지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에 나타나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사실 너무 좀 과도하다라고 보여지고 네. 무역 분쟁이 해결 되고 조금 정치적인 그런 요소들이 조금 제거된다면 다시 또 시장 반등의 어떤 시나리오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가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 중에서 우리 유 이사님께서는 주로 예대율 지표 관련해서 좀 주요하게 그 흐름을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뭐 일부에서는 이런 걱정 많이 합니다. 네. 조만간 리먼 사태 같은 게 하나 터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대표적으로 은행들 중에서는 거론되고 있는 은행들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이치은행, HSBC 이런 은행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이 아예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하고요. 그렇지만 그 두 개의 은행은 다 유럽 관련된 은행이고요. 네. HSBC는 뭐 절반 이상은 중국입니다. 그렇죠? 홍콩이죠. 네.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나면 제가 볼 땐 도이치은행이 망해야지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어떤 금융위기가 터질 것이고 대자하락장이 생기고 네. 패닉 모드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지표 중에서 예대율 지수라는 게 있죠. 예대율이 100% 수준 정도까지 가야지 금융위기에 도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가 금융위기를 예측했었을 때도 그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왔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시면 중국의 예대 비율이 72.2%죠. 그래서 HSBC가 망한다. 글쎄요. 뭐 영국 자산이 다 엄청나게 망가진다. 그럼 모르겠지만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의 지금 예대율을 보시면 76.72%입니다. 그래서 미국발, 과거 리먼 사태처럼 미국발 은행이 뭐 위기에 터진다. 이 가능성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도이치인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들여다본 자본 비율로 놓고 보면 글쎄요. 뭔가 저희가 모르는 엄청난 파생상품이 숨겨져 있어서 터지지 않는 한 도이치도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예대율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가 낮아지긴 했지만 이것을 계속 연장시키면서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1년 안에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 2년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뭐 길게 보면 3년, 5년 이렇게도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경기 사이클과 통화 정책의 변화와 예대율을 다 감안했을 때 글로벌 경기 침체가 앞으로 6개월 내지 1년 안에 오니 지금 시장 다 팔고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좀 너무 과격하고 너무 빠르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추세가 놓여져 있고 향후에도 금리 하락이 추가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뭐 금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해서의 관심은 추가적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일부 시장 뉴스들을 보면 비트코인이 이제 전고점 수준인 $19,000까지 간다. 정말 빨리 또 올라갔어요. 네, 네.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금 가격이 지금 1,500선 넘어섰는데 네. $5,000까지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정말 좀 황당한 시나리오일 수도 있고 네. 왜 이런 얘기들이 하는지 이제 그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이제 뭐 무역 전쟁으로 미국이 돈을 풀기 시작했고 그 전부터 돈을 풀었지만 유럽도 뭐 일본도 중국도 다 이렇게 돈을 풀기 시작했으니 중앙은행들이 이런 통화적인 컨트롤을 좀 잃으면서 화폐 가치가 급락하면 어떤 근원 통화의 가치 가격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얘기인데요. 결국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보니 지금 중앙은행들 글로벌 유동성이 그만큼 풍부하고 통화의 어떤 확장 정책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상상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은 글로벌리 통화의 확장 정책, 유동성의 확대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쉽게 급락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조금의 더 상승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금 가격 따라서 은 가격도 또 같이 오르고 관련해서 추이들이 좀 상승 추세를 계속 밟고 있는 상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또 투자의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유 이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변동성이 확대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서 네. 근원 통화가 앞으로 3년 내지 5년 동안에 연간 단위로 10%씩 늘어날 확률이 높다. 그만큼 유동성 썰물, 밀물 뭐 이런 엄청난 유동성이 부여 가능한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다면은 산업별로의 뭐 어떤 자산별로의 거품 현상이 계속 이 파켓처럼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TLT라는 ETF를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채권 투자죠. 채권 금리가 0%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리가 미 연준 금리가 많이 내려와서 1.65%지만 더 빠진다. 자, 그러면 당연히 채권 지수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 필요하다는 얘기 해드리겠고 네. 또한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작은 그런 자산군에 투자하는 ETF, USMB 관심 가지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네. 또 이렇게 되면
보통 금 가격도 추가적으로 큰 폭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금도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이외에 성장, 대표 성장이라고 하는 태양광 ETF, 텐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쪽에도 큰 폭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퍼켓마다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골라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타이밍이고요. 요즘에는 좀 배트를 짧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연초에 중국 투자했다가 그리고 5월 달에 채권 투자했다가 지금은 금, 은, 뭐 대체 투자 이런 쪽 투자하다가 나중에 성장주 투자하다가 이런 식의 패턴을 좀 짧게 가져가시면서 잘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점에서 사야 한다. 무조건 고점에서 팔아야 한다. 이런 욕심보다는 관련된 시장의 그 변동성과 변화에 발맞춰서 단기적인 전략을 잘 꾸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시장 속으로 이 시간 글로벌 리서치팀의 유동원 이사 또 김진영 연구원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